보이는 네, 스티커 앞에 부탁드리고요. 네, 에릭 씨는 본업인 가수뿐 아니라 예능, 드라마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방면에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공 분야의 요리를 넘어 이발에 도전하는 열정 만수르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에릭 씨는 스페인어부터 이발까지 마스터하면서 명실상부 세빌리아 팀의 든든한 에이스로서 활약했다고 합니다. 네, 에릭 씨, 카리스마 있는 사장님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른쪽도 한 번. 네. 네, 에릭 씨, 감사합니다. 여기 무대 반대편에서 잠시 대기 부탁드렸는데요. 타고난 손재주로 샴푸와 드라이는 기본이고요. 고난도 헤어스타일링까지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온갖 구준일을 솔선수범해서 처리하면서 엔집사, 엔데렐라라는 애칭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네, 엔디 씨는 혹시 다정하고 스윗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네, 다정하고 스윗한 포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네, 정면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왼쪽도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드 씨도 무대 반대편에 한글로 친구로 떠오른 김광규 씨는 이발소와 미용실을 넘나드는 분위기 메이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하는데요. 손님 응대는 기본, 헤어스타일링의 달인의 자리까지 넘보는 일당백 큰형님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걱정 없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통하는 그의 친근함, 김광규 씨 프로그램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예능 블루칭다운 포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순... 네. 아,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능 블루칭다운 포즈 감사합니다. 네, 반대편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착한 돌직구 막내로서의 면모를 뽐낸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열릴 무드인 색상 직원이자 하나를 배우면 열애라는 미용실의 마스코트로서의 그녀의 활약이 주목이 됩니다. 네, 애교 넘치는 막내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도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정재현 씨 감사합니다. 반대편 무대각으로 인정받은 스타일링의 금손이자 손님에게 아름다움과 행복을 전해주는 미용실의 민영 사장님입니다. 시원시원하고 털털한 성격을 가진 이민정 씨가 보여줄 반전 매력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신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중간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민정 씨 감사합니다. 네, 민정 씨 무대 위 잠시만 네, 계셔주시고요. 먼저 촬영을 마친 다른 멤버분들도 무대 위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단체 촬영 이번에 네, 진행해 볼 텐데요. 무대 아래에 계신 에릭 씨, 앤드 씨, 김광규 씨, 정채영 씨 모두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MBC 에브리원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함께할 멤버분들이십니다. 먼저 중앙을 한번 봐주시고요. 네, 화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하트 포즈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다음은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네, 이번은 무대 중앙 보시고 하트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하트 포즈, 네. 가위 포즈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른쪽도 한 번만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가위 포즈 한 번만 해볼까요? 네. 네. 네, 좋네요. 왼쪽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네, 출연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출연자분들 잠시 무대 아래쪽에서 네, 기다려 주시고요. 잠시 후 테이블과 의자가 세팅이 되면